안녕하세요. 백혈병 환우의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정입니다. 오늘 백혈병 환우의 TV에서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어렵고. 저희들도 이 주제로 상담 전화 오려면 제일 좀 힘들고 회피하고 싶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래도 대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영상을 찍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어렵고 회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백혈병 재발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치료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재발을 했다. 조혈무세포 기증자, 일치하는 기증자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식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일치하는 기증자가 없으면 또 항암 치료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내 유도 항암 치료, 그다음에 공구 항암 치료. 이제 급성 림프모세포 백혈병은 보통 2년간 유지치료를 유지, 하잖아요. 아, 네네네.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몸에 이제 이식하고 난 뒤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좀 재발했다고 아, 해야 되나? 빠른 시기에, 이 네네네. 경우에는 이제 공여자의 림프구를 주입하는, 그러니까 조혈무세포 이식 같이 굉장히 고도의 이제 전처 치료하고 하는 전전장암 치료 없이 없이. 공여자의 림프구를 주입만 해도 또 다시 생착이 네네, 되고 또 생착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치료 성적도 결코 아주 낮은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희망을 가질 정도의 치료 성적이 나오니까 계속 우리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식을 준비를 할때 알아두어야 될 점은 조금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형제 간에 뭐 삼형제 있었는데 두 명이 다그 일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형제한테 했는데 처음에 공여를 해준, 기증을 해준 형제한테 재발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사람한테 맞지는 않아요. 그 당연한 거 아닌가? 아, 근데 잘 모르는 경우도 그렇죠. 있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볼수록 줬는데 재발하면 이것을 다시 받아도 똑같이 재발할 수가 있으니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치하는 다른 형제한테 그 부분은 조금은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성 림프 모호성 백혈병에 대해서 재발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만성 림프 모호성 백혈병은 또 치료 패턴도 급성하고 좀 다르잖아요. 1차의 항암 치료와 이 유지요법이 있고 이후에 또 재발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2차 임부르비카라는 또 경구용 치료제가 또 나와 있고 3차에 지난번에 또 저희가 신약을 소개시켜드렸던 벤크리스타가 있거든요. 이후에 또 재발이 됐을 때 그러면 저희가 조혈무세포 이식을 일치하는 조혈무세포 이식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 그쵸?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혈무세포 이식을 하는 거고, 네. 만약 1차는 조혈무세포 기증자가 없는 경우에는 네네네. 그렇다고 치료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다시 이제 암세포를 없애는 관내 유도 항암 치료를 네. 하고, 그다음에 공구요법 몇번 하고, 네네네. 이렇게 했을 때는 생명 연장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일치하는 공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혈무세포 이식을 진행을 하고 일치하는 공여자가 없더라 하더라도 또 다른 이렇게 말씀하신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우리가 뭐 치료제는 표적항암제 글리백에서부터 쭉 얘기를 아이클루시그까지 돌연변이까지 나온 거 얘기를 했고 이후에 안 맞으면 이후에 또 내성이 생겼을 때는 조혈무세포 이식을 고려한다.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앞단에는 했었거든요. 그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글리백, 그다음에 스프라이셀 타시거나 수백도 아이클루시버가 약이 네,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약이 하나마다 안될 때마다 재발할 때마다 계속 약을 쓰다가 결국은 쓸수 있는 약이 없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관내 유도 항암 치료, 암세포를 또 없애고, 네. 그리고 바로 조혈무세포 이식을 하는 거죠. 이거는 기증자가 있는 경우. 근데 예. 만약 네. 없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제 관내 유도 항암 치료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연장하는, 그 정도밖에 없는 거죠. 네. 저희가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재발했을 경우에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렸어요. 결론은 그 재발을 했어도 그 생명 연장을 할수 있는 연장의 방법 치료하는 뭐 항암 치료라던가 공구요법 치료를 계속 유지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지금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안타까운 중 하나가 재발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많고, 주위에 우리가 재발해서 완치된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그런 환자를 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인데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치료 성적이 좋아졌거든요. 맞습니다. 젊은 세포 이식을 했어도 수년 뒤에 재발했는 경우에 두 번째 이식을 하고 나서도 건강한 분도 많이 있고요. 다만 뭐 세 번째까지 이식을 고려한다 그럴 때는 의료진하고 충분히 신중하게 상담을 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을 때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좀 유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병원하고 의료진하고 충분히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발이 되게 좀 절망하는 이유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치료 과정을 거쳐봤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어쨌든 다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추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재발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했지만 모든 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재발에 대해서 다시 또 두려움을 갖고 이러지는 마시고 만에 하나 재발을 했는 경우에도 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재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치료 방법이 또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재발했을 때 너무 힘들고 그랬을 때 백혈병 환경의 존재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힘도 드리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같이 충분히 상담을 해드리고 충분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혈병 환우의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